기승을 부리던 AI가 한풀 꺾였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철새가 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혀왔는데요. 하지만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철새 도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요즘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AI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지목된 뒤 방역이 강화된 겁니다. 실제로 철새는 대부분 다양한 AI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전문가들은 철새가 먹이가 없어 인가로 접근해도 대규모 시설에서 사육되는 닭, 오리와 직접 접촉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그 이동 거리가 한 3,000km 돼요. 그 일정한 그 이동 루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길목이 있고 서식 그 공간에만 움직이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결국 AI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2차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철새와 접촉한 사람이나 차량, 농장을 드나드는 야생동물 등 철새가 뿌리고 간 바이러스를 2차로 감염시키는 경로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 농장별로 철저한 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철새들이 바로 그 양계 농가 위로 가면서 분변을 배설을 한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축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밟아가지고 장화 틈 같은 데 바닥에 이렇게 묻혀서 바이러스를 들어오는 경로 아니면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차량들을 가지고 또 철새에게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AI 바이러스가 유독 가금류에 치명적인 이유는 열악한 사육 문화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밀집된 공간, 항생제 노출로 닭과 오리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회원국은 지난 2012년부터 가금류 밀집 사육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AI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사육 환경 개선에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